포향극장 내 사랑 복순이 일생 소밖에 모르는 지은이요 바구형 마누라 강순이요 쌍암장 감초 김병철 소일코 매마풍 형님 장상현 워메이 워메이 이쁜 거 내 사랑 복순이여라잉 우리 복순이가 말동무 겸 지 자가용이요 아, 참말로 부럽지라잉 일상의 봄 돌아와 시절을 한탄하니 꽃에도 눈물이다 복순아,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장 다 돼간다. 이 시골 오일장에 장사하러 가는 길인데 그 돈보다는 복순이랑 외출하는 재미지라잉. 집에서부터 십리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갑니다. 얼른 가자. 복순아, 얼른 가자. 아이, 나 왔다. 아따 그러다 목 빠지겠네 복순이가 뭐 장터 인기 스타네요 진짜 예뻐요 언니 여가 우리 복순이랑 장사하는 곳이지라 왔다 손고르마 가시지라 집에서 인겨와는 집에서 인겨와 아 요즘 세상에 손을 누가 꽂고 다녀 나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차로 손을 미겨갖고 마차를 끄고 댕겨요 돈 있는 사람 차를 사갖고 댕기는데 지금 나가기 싫어요 나는 돈이 많이 달려버렸구만 아, 소도 묵어야 돼 소도 묵어야 돼 복순이가 이 말을 듣고 있어요 흐뭇해 하는 것 같죠 듣는지는 저쪽 벼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피해줄게 없으라 피곤 있게 해놓으니 어때요? 좀 낫지? 어라, 너 영국 언니라고 고생했을게 먹어라, 이 많이 먹어라, 먹어라. 이 은석이 잘 먹으면은 나 입에 밥 들어가는 맹키로 좋지요. 자, 이제 일 좀 해볼까? 어디 보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시골 만물상인데요 여같은 촌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솔천이 있으라 요즘 이런 시골장 보기 어렵잖아요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인데 참 정겹네요 엉튀기도 있고 쥐는 잘 못 만났다 이거 어? 쥐는 잘 못 만났네 쥐는 잘 못 만났어요 신문 치고 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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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부끄럽게 실례를 아니 왜 이럴까요? 너도 주인을 잘 못 만나갖고 하루 점도록 신문 신문 치고 사고 밥이나 사서 많이 먹어라. 걱정이가 고상해. 아이고 그래도 나를 만난 지게 나를 만난 지게 그래도 오래 살아. 그럼 월세 도다산으로 가버렸어. 알았어. 요거 우리 재산을 많이 모아준 거이고 이 복대기가 그래갖고 나도 묵고 살고 술값 벌고 낙마동 술값 벌고 이 참 좋은 일 많이 해. 그래. 이 손님이 뜸한 게 나가 재주 좀 부려야 쓰겄네. 글쎄. 이게 어르신의 손님 끌기 비법이신가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실까 봐. 근데 아 복순이는 지금 뭔가 좀 불편하네요. 자리가 좀 불편해요. 어미? 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오? 조심 쓰는 거 봐줘 오진 사람도 보고 오십 싼 거예요 근데 짐승은 오지 마 싸가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 마 싸 그러니까 기저귀를 잡고 다니라 안 그래? 그래 기저귀를 하나 갖고 와 돈 줄게 아 이렇지 만들어야지 뭐만 해 난 맨 뒤쯤 몰라 이것은 아, 나 그 짐승이라고 과시하는 것이 뭐여 쉬고 들어간다
나지를 않나. 작년에 왔던 학생이가 찍지도 않고 또 왔네. 아이고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시골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고 맛입니다. 아유, 하나 죄송할게. 예, 어르신. 요거 나가리지 왜 여기다 내놨어요? 손을 나가리지? 예? 나가리지? 과연 우리 복순이 자리란 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어떻게 이거? 눈 뭐란 눈이야? 아니 소돌기이셔 눈 가고 몰라? 눈 어떻게 가려나 이렇게 가요? 미끄러졌어. 속 따갖고. 이 자리를 보면 나가 삽게 얼마 받더라. 에 삽라 자네 딸이 갖게. 아까 영감님 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조금 미안할게. 막걸리 한 사발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닥쳐. 자자자 막걸리 한 잔 받고 우리 그 복순이 좀 잘 봐주셔. 아 잘 되게. 네. 각수리 덕택으로. 네. 자 땡마. 아니 저 달구지 저 소 팔아갖고 네. 개운기나 꽂고 댕기 뭘라고 지금 시대 가는 데 저걸 꽂고 댕기요. 야 개운기를 이제 개운기 말라는 게 옛날에 저 융자 받았고 농업에서 네. 그 샀거든. 아마도 흙이 싫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팔아버렸어. 경기 받았으면 보울씨 재생이 가버려. 아 경기가 여기도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 여기 네. 여기 서도 네. 그 대게밭상 때 네. 어디로 간다 그래 딱 알아버려. 요 이따 우리 집 가면 딱 찾아가. 아 집이 찾아간다고요? 어 찾아가. 아 저 그러면 저 어르신 나가면 끌고 가볼라요? 가. 진짜요? 오메메 아따 진짜 가는 게? 아, 너랑 나랑 나는 저기 얼만디? 아따 오늘 소 한 마리 버는데. 아 씨발 뭔 짓이야? 어 진짜 이거 다 소 끌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따 소 한 마리 다 가려나 가요. 아니 복순이가 이러면 안 되죠. 아 5년을 나랑 살았는디. 어디라고 나를 모시고 그래. 뭐야? 아, 각설이 니를 따라가겠냐? 어, 근데. 아니, 순한 복순이가 갑자기 왜 이러죠? 에? 아, 그 미나리를 먹으려고 갔구먼. 저리, 저리. 이거 내가 잘 먹어야지. 아니, 너, 니디, 만약 사고나 못 치고요. 아무나 따르면 쓰간디. 뭐야? 어머. 아따 그 무임승 차 그만하고 내리란 게. 와, 다 저놈이 세상에 거칠하고 난리 뭐. 아 저 갈때네, 갈때네. 잘못한 좀. 어르신 나 소폭이구나 그냥 깡통이라도 달라이라 거지가 났거든. 그랬죠. 맞습니다. 네. 복순이는 포기하시는 게 빨리 포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이미 잊으신 것 같네요. 네? 뭐요? 소? 네? 아니 소요? 갑자기 또 안 네. 벌어요. 나 지금 농가려고 온지 그런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 들이니까 아, 그래요. 길들여진 소를 좀 필요해서 그래요. 아 청금문제도 못 팔아요. 나 이거 신분식 부리로 나 나무도 해오고 타고 다니고 기름값도 안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소를 사면 네. 코 뚫어서 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구름마를 채워서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 돈이 많이 들어요? 코는 뜨고 있어. 나 코 많이 뜨고 동네에서 네. 새끼 뜨고 코도 뜨고. 아니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예. 그 오셔가지고 와서 이제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요 지금? 곡성. 곡성? 예. 시간을 잡아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좀 가볼랍니다. 복순아, 나가 니 덕에 이런 대접도 받네 그래. 예? 예장설제! 아, 형님. 오랜만이에요. 고장해요. 그 기분 좋은 게 요럴 때는 한잔해야 쓰겠네. 지금 저가든 잡다 새가 5만 들어가더만 넌 들어. 네 고맙습니다. 누님 소가 완전하고 소가 말을 잘 뜨고 저 개운기 저 차보듬 완전해. 그렇게 내가 그걸 먹고 다니지 완전해. 하여튼
길값도 안 들고. 난데. 길값도 안 들고. 아니, 봐라. 우리 손은 지금 이 우리 농사를 다 지어주고 몇 년을 키워갖고 이렇게 해줘. 조성에 갔지 뭐. 조성에 가서. 조성에 가서. 아, 비는 하나 세줄 건지 내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다 묻어놨어. 집 앞에다 묻어놔, 밭에다. 그러면 다음에 비서 하나 씌워줘. 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못했단 말이다. 아니, 나 복숭이하고 같이 갈게요. 형님은. 아이, 근데 그거는 마음대로 한다, 야. 나 오라는 거 와. 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나 복숭이하고 같이 가자고 말이야. 아, 그게, 네가 한 놈하고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소원 가치에는 갈 수는 없다. 근데 그거 멍청이 가 아니냐, 형님, 나 말씀 들어보시오. 소원하고 인연인께, 인연. 그러면 같이 가거라. 어, 갔고요. 그때 마늘을 세웠다 뜨지요? 사람이 일평생 났다가 사람이라는 건 한 번 간 건데 아이 사람이 어째서 심정이 좋냐? 그때 마늘은 늙어뿐 그만 고물자가 됐고 손은 맞다 근데 그거는 손은 늙었지 돈 벌어주고 오늘도 돈 벌어왔어요 그게 맞다 그리고 예 형님 사람이라는 것은 젊을 때 좋지 늙으면 고물 돼갖고 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이 젊은이 좋고 이제 늙어도 여자는 이제 내꾸라고 말이냐? 차버려 아이고 아이고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올여름에 이 성님 소가 먼저 가버렸단 게요 아, 그래서 여태 맵을 못 잡고 있으라 묵은다 얼마나 울었냐 청거장 마땅히 복순아 나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사는 동안은 우리 꼭 함께 하자 여기서 내려 숫자 가야지 여기 내려고 가려고 그래 숫자 가야지 마가 숫자까지 숫자 줄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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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순이가 여보도 척척 알아듣네요 응. 할머니가 잘 사시오 할멈 기다린다 우들 너희야 집에 가자 히리 히리 이제 올라타면 그냥 알아서 자동 딱 출발합니다 기특합니다 네. 아직도 집에 가려면 멀었는데 자꾸 눈이 감기네 어쩔까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댁에 가서 주무셔야죠